장기 지속형 주사제. 그러니까 주사를 한번 맞으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 1년까지도 약효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작은 양을 넣더라도 그러니까 약이 많이 흡수된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을 조금 들어가고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부작용의 확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되게 좋고요. 안녕하세요. 뉴욕 프로젝트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탈모 신약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탈모 신약하면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업이 바로 인벤티지 랩입니다. 그래서 인벤티지 랩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탈모인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오늘 한번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 인벤티지 랩의 김주희라고 하고요. 제가 대표를 맡고 있고요. 네. 네, 좋은 프로그램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작년에 이제 사실 상장을 네, 재작년 말에 상장. 네. 네, 이제 상장사예요. 굉장히 이제 촉망받는 기업이고 인벤티지 랩에 김주희 대표님 만난다고 질문을 해주세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셔서 오늘 그 질문 위주로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벤티지 랩에 일단 어떤 기업인지 뭘 연구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벤티지 랩은 신약을 물질을 발굴하는 형태의 기술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치료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어떤 식으로 약의 형태로 전달할까 하는 게 바로 이제 약물 전달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먹는 약도 있고 파스 형태도 있고 바르는 약도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주사제를 개발하고 일반 주사제는 아니고 장기 지속형 주사제. 그러니까 주사를 한번 맞으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 1년까지도 약효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기속형 주사제를 개발하는 게 저희 회사 기술의 메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예방 접종했던 mRNA 백신을 안전하게 또 DDS 약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이렇게 두 가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네.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필요한 게 사실 고혈압약 매일 드시고 네. 당뇨약도 매일 주사를 맞고 그렇죠. 성장호르몬 같은 것도 네. 그리고 비만치료제 네. 만성질환에 쓰는 맞아요. 거에는 다 적용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피나스테라이드는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복용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네. 남성 환자 말고 주변에 있는 여성들한테 노출이 됐을 때 안전성의 이슈는 분명히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해서 다루시는데 이거를 병원에서 시술받는 주사제 형태로 하게 되면 아예 그 노출 자체를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 특히 피나스테라이드를 한번 먹기 시작하면 약효가 굉장히 좋은 확실한 약 성분이지만 약을 끊으면 또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히 오랫동안 그리고 편안한 컴플라이언스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이런 장기적형 주사제라고 생각했고 먹는 약이 아니라 주사제로 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아무래도 경구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네. 혈관으로 전신순환을 하는 형태라서 작은 양을 넣더라도 그러니까 약이 많이 흡수된다는 네.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을 조금 들어가고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부작용의 확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좋고요. 네. 그래서 장기속형 주사제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약이 시간마다 일정하게 방출이 네. 되는 겁니다. 예. 초반에 한 달치 약을 넣는데 뭐 거의 한 3주치 약이 한꺼번에 쫙 쏟아져 나오면 그때 바로 부작용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출을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하게 제어하느냐라는 게 사실은 이 분야 기술의 핵심이고 저희는 그 부분이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피나스테라에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쯤 이 출시를 보고 계신가요? 저희는 26년 정도 예상을 26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저희가 직접 마케팅 출시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 파트너사인 대웅제약이 마케팅 출시를 하실 거고 일반적으로 신약이 나오면 그게 실험하는데 사실 굉장히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성분 신약보다는 좀 아무래도 빠른가요? 예, 예. 승인 같은 거? 네, 그렇습니다. 절차가? 뭐 신약만큼은 아니지만 사람들한테 시판되고 투여했을 때 얼마나 약효와 안전성이 잘 나타낼 수 있는지를 뭐 식약처라든지 FDA에서 충분한 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1, 3, 4 그리고 중간에 필요한 간단한 임상들을 통해서 이제 허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한 중간 정도 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중간에서 이제 삼상으로 삼상을 같이 넘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개발 중인 약이라 아직 뭐 그런 분석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예상하세요? 새로운 성분은 아니니까 이물감이 없이 뭐 마케팅 전략을 대응해서 잘 세우실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이 나오면 항상 좀 비싼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개발하는 데 비용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신약이 나왔을 때 10년 정도의 독점권을 그 제약사한테 주는데 아직은 뭐 가격에 대한 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 한 달짜리, 3개월짜리, 뭐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런 게 제품으로 다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을까요? 네네. 3개월짜리를 편하게 처음부터 하실 수도 있겠지만 1개월짜리 하다가 아 되게 잘 맞고 편안하니까 나는 조금 더 텀이 긴 걸 쓰겠다 하실 때 3개월짜리로 트랜스퍼 하실 수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맞는 건데 그러면 나는 이걸 한 달에 두 번 맞으면 효과가 두 배가 되냐 라고 물어보신 분 있었는데 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우리가 약을 개발할 때 용량이라는 거는 유효성이 나타나고 독성이 안 나타나는 적정 용량에 대한 임상 그 이밸류에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드신다고 해서 약효가 비례적으로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네. 맞는 시기에 맞게 잘 복용하셨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용량을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용량하고 비례해서 쭉 올라가면 부작용을 좀 감수하고 먹어보지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부작용은 엄청 늘어나면서 효과는 그냥 미미하게 그래서 그걸 감수할 필요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네. 네. 부작용은 먹는 약하고 비교해서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실제로 초기 임상을 진행을 해봤더니 경구를 이제 한 달 동안 투여했던 군하고 저희 주사제를 용량별로 투여한 이제 30명 대 10명, 10명에 해당하는 인원에서는 3명이 그 두통에 대한 가장 흔한 네. 부작용을 호소를 했었고 이쪽 인원에서는 한두 명 정도만 네. 30명 중에 한두 네. 명이니까 비율로서는 굉장히 큰 네. 차이가 있는 거죠. 아, 그런 네. 차이가 꽤 크네요. 네네. 검증을 해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안전성이나 뭐 이렇게 부작용 이슈도 조금 더 적을 것으로 예상을 예상.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낭주사라는 치료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모낭주사 같은 거에도 이런 거를 탑재할 수 있으면 뭐 보톡스에 탑재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거에 탑재를 했을 때 조금 더 길게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실제로 이런 고분자 마이크로스피어가 포함되어 있는 필러는 있어요, 시장에. 네. 예, 뭐 칼슘 필러도 부형태고 엘란세라는 제품이 네네. 있어서 거기 안에 그런 이제 유효 성분을 담는다면 뭐 조금 더 유효 성분이 방출되지 않을까라는 시도들은 있고요. 그게 뭐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아니고 네. 일단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주사를 하게 되면 어디에 막 어깨나 허벅지 뭐 이런 데 맞아도 그거는 어깨나 엉덩이는 근육 주사인데 네. 피하 주사 형태이기 때문에 팔에 있는 피하에 맞으실 수도 있고요. 이제 뭐 저희는 임상할 때는 배에다 했습니다. 지방층하고 피부 사이에 네. 맞는 네네네. 거죠. 약간 이렇게 잡히는 부분. 네. 탈모는 만성질환처럼 계속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주사도 계속 맞아야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피나스테라이드하고 똑같다고 보세요. 근데 계속 이제 한 달 간격으로 맞으시던가 3개월 간격으로 맞으시던가 여자도 맞을 수 있나요? 하고 여자분들도 사실 관심을 좀 보여주셨어요. 근데 피나스테라이드 성분 자체가 여성분들이 맞아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게 임상적으로 검증하지는 네. 않았을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여성분들한테 하지는 않고요. 양은 몇 cc 정도라고 아까 하셨죠? 부피로는 그냥 일반적인 뭐 주사 맞는 뭐 1에서 2ml 정도의 부피가 되고요. 1cc나 2cc 정도. 네, 네, 1cc나 2cc 정도 안에서 주사를 하게 될 거고요. 두타스테리드를 소재로 해서도 나올 수 있을까요?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개발 중이세요? 네네, 네. 위더스 제약한테 저희가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요. 네. 이제 초기 임상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탈모 말고 다른 쪽 진행 중이거나 네네. 그런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이 부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탈모 치료제로 제일 먼저 이제 개발 아이템을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지만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아이템이 GLP-1을 주제로 하는 당뇨 비만 약이 지금 엄청 활발하게 개발되어 있고 얼마 전에 유한양행하고 저희가 이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한 게 기사화됐고요. 연초에 또 그 치매 치료제도 저희가 1, 3개월짜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임상도 이미 하고 있고 저희가 독보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약물 중독, 마약, 네. 알코올 중독에 네. 대한 한 달짜리 치료제가 네. 이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한 4, 5년 동안 개발을 쭉 잘 진행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 내에 이제 임상을 들어갑니다. 네. 준비를 잘 하고 있고 또 전립선 암 치료제가 또 대표적으로 장기 속용 주사제 적용되어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는 1, 3, 6개월까지의 그 포뮬레이션을 다 완성을 해서
사업화도 진행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 임상 뭐 굉장히 큰 시장이니까요. 그렇게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자가 면역에 대해서는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 이민디지 랩에서 신약을 개발 중이에요? 네, 네. 저희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원형 탈모라든지 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자가 면역군에 대해서 적용을 잘 하고 있고요. 그 CBD라고 해서 의료용 대마를 가지고 저희가 난치성 희귀 질환 쪽으로 결과를 얻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큰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기자분들이 저희 파이프라인들 쭉 읽는 거 보고 이거 진짜 개발하는 거 봤냐라고 네. 말씀하실 정도로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 답변은 진짜 개발하고 있는 거 맞고 오랫동안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던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다 임상 단계나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네. 이르고 있다. 아.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쁘시겠는데요? 그렇죠. 그 의욕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네. 그 언제 잠자고 언제 인벤티지 랩의 목표와 예, 뭐 비전이랄까요? 9년 가까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저희 팀들이 꾸준하게 기술 개발해서 완성도를 높여놓은 상태의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나니까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쌓아온 그 플랫폼에 대한 안정성이 이제 폭발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저희도 열심히 빨리 약을 개발하도록 노력할 거고 이제 원장님과 같은 선생님들께서 네. 잘 치료해 주셔가지고 탈모 고민 없이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소름이 두 번 정도는 돋았거든요. 수년 내에 나올 수 있는 기술이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시면 조만간 만나 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갑자기 툭 나오면 준비하고 있으면 바로 아, 이야기구나 하고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좀 열심히 공부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게 있구나 알고 계시다가 나왔을 때 우리가 빨리빨리 적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파이오니아, 선구자적인 길을 걷고 계신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해볼게요. 오늘 좋은 시간 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너무 화나게 나오시고 원장님 아닌데 갑시다.